일반인은 볼 수 없는 부동산 관련 앱에서는 지금도 리베이트 수천만 원을 내건 동시진행 광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축 빌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요. 제2의 김대성 씨와 같은 명의 대여자는 얼마든지 더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성 임대인이 돈 한 푼 없이 집을 1,000채 이상 쓸어모으는 동안 어떤 경고도 규제도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살이 되던 해인 지난 2020년, 지혜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습니다. 제법 사회생활에 적응했다 싶을 무렵 위기가 닥쳤습니다. 머리 거절. 아, 거래. 카드가... 예. 연체 카드라고 나오는데. 예? 한 번만 다시 넣어주세요. 예, 거래 거절 연체 카드라고 나오는데. 석 달 전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그 정지됐다는 문자 받고 신용카드 아예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처음으로 써봤는데 진짜 안 되네요.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된 건 지난해 6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혜 씨가 전세 대출 1억 원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김대성 씨가 만든 법인입니다. 그 대성진이란 거 바뀌고 난 후에 아, 김대성이 아니고 대성이었어요? 네, 저는 대성이에요. 그 김대성이 가지고 있는 법인. 집주인 김 씨가 악성 임대인이란 것도 집에 압류가 걸린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혜 씨는 안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허그하셨어요? 허그? 전세금을 지켜주는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 세입자라면 꼭 필요한 아이템. 허그. 꾹꾹꾹.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만기 이후 집주인은 연락조차 되지 않자 지혜 씨는 허그 측에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허그 보증 이행하러 이제 신청을 하러 갔어요. 허그에 갔는데 그 1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그게 이행 청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악성 임대인이라는 특수 상황도 소용없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이라도 신청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으세요. 이거는 지금 뭐 임대인이 문제가 있는 임대인이셨기 때문에 안 되시는 그런 상황이긴 하신데 뭐 아직 어떻게 하라라는 공문은 내려온 건 딱히 없어요. 그 보증기관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그 쪽에서는 임대인이 법인이면은 이거는 해드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박아놨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연장하려면 허그 측이 대출 보증을 해줘야 한다는 것. 지혜 씨는 허그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네, 법인이어서 갱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나중에 경매나 이런 게 진행됐을 때 법인에 대한 근로자 우선임금채권 같은 게 더 우선해서 변제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증보험 측에서는 제가 보기에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로스가 더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제 그런 제약을 걸은 것 같아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 연장에 대한 허그의 내부 규정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행 청구 요건이 되지 않거나 악성 임대인이 보증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증 연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보증보험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돈을 떼먹혀도 먼저 준다고 하니까 주고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던 거고 허그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월세로 갈 걸 왜 전세로 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그냥 모든 게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사기를 저지른 건 임대인인데 고통은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빌라왕은 빙산의 일각이다. 쏟아져 나올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촉구하라. 소유주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정해지거나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야 보증금 반환 절차가 시작되는데 당장 상속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버님 지금 상속은 어떻게 혹시 하고 계세요? 상속 포기라도 썼어. 하셨어요? 서른은 법원에 와서 저기 가서 변호사한테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했지. 저희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망한 임대인이 세금이 세납된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 이거를 받을 사람조차 없는 거고 사실은 아무도 안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 상속 우선순위 있는 분들이 다 포기를 하면은 그때 이제 국가로 넘어가서 이제 뭐 그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송 중이신 분이 변호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상속 포기 그렇게 다 하면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보증보험이 전세 사기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역설입니다. 근데 이 전세 보증보험을 할 때 처음에는 매매가 대비 80%까지만 보증을 해주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들의 보호를 좀 확대하겠다고 해서 이걸 100%로 올렸거든요. 시세가 만약에 2억 원짜리인데 보증보험 신청을 들어왔는데 전세 2억에 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안 해줘야 되는데 해주게 이제 영역을 넓힌 거죠. 깡통 빌라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기의 판을 짜는 전세 사기꾼에겐 좋은 미끼인 셈입니다. 이 원래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기 집단에게는 이게 지렛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보증보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선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선을 좀 너무 초과했다. 신축 빌라 분양 현장에서는 매매가와 동일한 금액의 전세 계약을 유도합니다. 이때 보증보험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킵니다. 이거는 매매가가 3억 8천억이지. 전세는? 전세도 같아요. 매매가가 3억 8천이요. 돈을 못 받는 게 깡통 전세잖아요. 돈을 못 쓰게 못 받는 게.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나중에 보증보험에서 100% 해주잖아. 보험회사에서 돈을 준다 그거잖아요. 애초에 집값 대비 70% 정도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막아놨었더라면은 사람들이 그런 집값 대비 전세가가 100%에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집장사들, 소위 집장사들이 그 돈을 회수해가지고서 다시 새로운 집장사를 할 수 없었을 텐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허그 측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현재까지 세입자를 대신해 갚은 전세 보증금은 약 1조 6천억 원. 그중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 본인들의 사기업이었다면 그 직원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말이 되냐. 500개를 사들여갖고 임대사업을 하는데 그걸 다 받아줬다는 게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반환보증보험 반환받았다. 그럼 누구 돈입니까? 저희 같은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을 거다 그 뭡니까? 갭투기나 있잖아요. 이런 사기를 치고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건축업체나 이런 걸 다 대주는 겁니다. 국민 세금을 전부 다 메워주는 거예요. 세금은 미납 세금은 몇십억씩 쌓여가는데 집은 몇백채씩 사들이고 있는 이 행위가 계속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몇천 채를 사들일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제일 화가 나는 건 딱 하나예요. 왜 한 사람이 1200채를 살 동안 아무도 이거를 제지를 하는 데가 없나. 이미 경고음은 수없이 울렸습니다. 돌고 돌던 폭탄은 기어코 한꺼번에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엔 전 재산을 잃은 세입자들의 눈물만 남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LTV 60%, DSR 40%의 제한이 있어요. 근데 전세를 할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자본 갭투기처럼 명의만 빌려준 분은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도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 집주인의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한 30% 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게끔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이 있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거든요. 그냥 진짜 평범하게 아무 무탈 없이 사는 게 그나마 제 꿈이었는데 이렇게 터져버릴 줄 몰랐죠. 이렇게 사기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그런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너무 죄송해요. 허그 측은 법인 피해자들에 대한 답변을 다시 보내왔습니다.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해 법인의 경우도 보증 효력을 인정하고 대출 보증 연장도 가능하다며 이 법인 피해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빌라왕 김대성 사건은 단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직후 빌라신, 빌라 황제라 불리는 악성 임대인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올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2019년과 2020년 큰손 임대사업자들의 문제를 고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더 나와야 임대사업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안전장치로 여겼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법과 제도가 달라지길 기대하겠습니다. PD수첩에서는 음원, 출판, 영화 등 바이럴 마케팅 업체의 홍보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전현직 관계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영유아, 소아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나 병상 부족으로 병원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서울 등 대도시로 장거리 진료를 다니는 환아 가족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